영상을 찍기도 상당히 위험했을 텐데요. 네. 이 영상은 직접 오늘 스튜디오에 참여하신 분께서 현장에서 찍어 오신 겁니다. 총소리가 지금 들리잖아요. 밤에도 저렇게 번쩍번쩍. 뭐 당연히 시민들을 지금 향한 총성일 거예요. 그렇죠. 민주화 시위에 대한 그런 사람들의 그 열망은 식지를 않고 있습니다. 저렇게 지금 미얀마 사람들이 특히 이제 저렇게 이제 두드리면서 시위를 좀 했었잖아요. 네. 저렇게 비폭력으로 시위를 했었는데 네. 정말 많은 사망자들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민주화를 열망을 하고 있네요. 네, 정말 네. 저 거리에서 울려 퍼지는 총성만 들어도 얼마나 급박한 상황인지 그렇죠. 알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이 영상을 직접 제공해 주신 사단법인 마음이 예쁜 사람들의 이대원 상임이사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사단법인 마음이 예쁜 사람들 어떤 단체인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현지에서 주로 활동을 오랫동안 하신 해외 봉사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 의사 선생님들과 모여서 이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해보자라는 취지로 의사 선생님들과 현지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고요. 네. 저희가 주로 하는 일은 해외 의료봉사와 구순절개 수술, 언청이라고 하죠. 네. 그 수술을 해주고 또 교육사업으로는 학교를 짓거나 도서관 설치해주고 그리고 현지에서 너무 물을 더러운 물을 많이 먹어서 정수시설 네. 설치해주는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네. 그런 사업을 해오셨어요? 미얀마에서는 2013년도부터 시작을 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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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렇게 쭉 해오시다가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아져서 지금 귀국을 급하게 하셨는데 귀국은 언제 하셨죠? 2월 19일 날, 아 3월 19일 날 했습니다. 아, 그래서 네. 이제 자가격리가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경주미시로 예. 오신 건데요. 예, 예. 뭐 그렇다면 2월부터 이제 시위를 모두 목격을 하셨을 테고 또 살았던 곳이 거주했던 곳이 양곤 대학 앞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곳이 또 시위가 가장 심각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예, 양곤에서 네. 제일 시위를 심하게 했던 곳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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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황이 어땠나요? 2월달 시작할 때부터 2월 27일, 2월 말까지는 평화시위라서 그래도 이게 구경처럼 네. 그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2월 말 27일부터 이제 총성이 나고 이 무력 진압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거기 더해서 인터넷이 전혀 안 됐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총성도 시위 소리만 나면 밤이건 낮이건 할 거 없이 아까 영상에 보셨듯이 네. 그냥 시위 소리 나자마자 바로 총성이 울리는 네. 그렇게 아주 급박하고도 굉장히 두려운 상태였었죠. 그런데 네. 네. 저렇게 사진이나 영상을 찍기도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네. 저렇게 찍고 있는 모습을 보면 네. 군경이 총을 그쪽으로 쏘는 경우가 있었는데 위험하지 네. 않으셨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이 바로 그 시위 현장에 앞에 있었기 때문에 아. 베란다에 나가서 얼굴을 숨기고 카메라만 핸드폰 카메라만 올려놓고 찍은 영상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휴대폰 같은 것을 다 이렇게 검열을 한다면서 예.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네요.
예, 제가 원래는 3월 30일 날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는데 네.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아져서 네. 19일 특별기로 이제 바꿔 나오느라고 좀 일찍 나왔어요. 근데 그 이후에 검열이 너무 심해져 갖고 들어가는 행인들한테 핸드폰을 뺏어서 영상이나 사진이 있으면 바로 체포해서 데려가는 네. 그런 구조였었죠. 네. 그래서 제가 일찍 나오는 바람에 이 영상을 가지고 나올 수 있었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미얀마 현지 활동가들과는 연락을 주고받고 계신 상황이신가요? 예, 조금씩 하긴 하는데 네. 워낙 이제 인터넷을 막아놓고 정, 네. 군부에서 막고 못하게 하니까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예민한 상황이라서 네. 한인회에서도 그렇게 직접적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못 올려요. 네. 굉장히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미얀마 한인사회에서도 우리 상윤이사님이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다면서요. 예, 그래서 이제 출연하는 것도 조심하라 하고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왜 이 영상을 지금 이렇게 공개하셨습니까? 첫째 이유는 미얀마 사람들, 그 시민들이 아시다시피 막 어린 아이들까지 무차별적으로 총으로 공격을 하고 사격을 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일반 시민들의 목숨을 널리 알려서 좀 네. 살리고 싶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요. 네. 그리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미얀마를 위해서 좀 지금 이 시위대들이 먹거리도 없고 물도 없고 또 집도 태워버려서 집도 없고 한 상황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좀 힘을 보태서 미얀마 시민들이 좀 뭐 이렇게 이 민주항쟁을 잘 네. 이겨냈으면 하는 생각에서 네. 예, 용기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광주 MBC도 미얀마에 네. 더 이렇게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1980년 5.18 때 네. 같은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네. 이게 관심을 갖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세계에 알려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예. 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부분이 그럼 현재 미얀마 분들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 시위를 할 때 본 것이 자기 자비를 털어서 시위대들한테 음료수나 물이나 도시락을 이렇게 나눠주는 모습을 봤어요. 네, 그래서 미얀마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을 서로 돕는 걸 잘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농사진 쌀은 부족하지 않으니까 농업국가라서 네. 아마 서로 마을 사람들끼리 나눠 먹고 근근히 이어가는 거, 생계를 이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 그 무자비한 폭행도 네. 이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현장 상황이 정말 심각할 텐데 미얀마의 지금 가장 심각한 상황은 어떤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역시 이제 무차별적인 사격을 한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한간에는 군부에서 명령하기를 머리를 집중적으로 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네. 지금 일반 무고한 시민들을 생명을 지켜야 된다라는 네. 거 네. 그리고 많이 알려서 빨리 이 사태가 진압이 돼야 된다라는 거 미얀마에 좀 힘을 많이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네. 정말 위험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미얀마를 돕기 위해서 또 용기 내서 이 자리에 와주셨는데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미얀마에서 가장 필요한 도움이 있다면 지금 뭐라고 보시나요? 예,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알리는 거 하고 네. 예, 언론이나 뭐 SNS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에 많이 알리는 것과 또 당장 현재 밥을 굶는 그런 시위대들이나 이런 분들께 전달할 수 있도록 모금을 좀 도와주셨으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실질적인 도움이 지금 필요한 미얀마 상황인 것 예, 네. 같습니다. 어려운 걸음 또 용기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